네, 반갑습니다. LG AI 연구원의 백영훈입니다. 작년에 저희도 Good AI World 첫 대상을 받았었는데 오늘 수상하신 기업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규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범들이나 규제 관련된 얘기들이 유럽 중심으로 되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한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관리 장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 규제 관련된 규범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미래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규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규제를 넘어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거에 증기기관이나 전기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완전한 그 생산성의 어떤 혁신의 변화를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증기기관 그리고 전기가 저는 AI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이나 전기 AI처럼 이런 어떤 전 사람의 생산 방식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나 어떤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던 반면에 또 하나 약간 좀 부정적인 면도 좀 있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했지만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조직과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기기관과 전기와 AI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증기기관과 전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반면에 AI는 불과 20, 30년, 한 세대 안에 일어날 변화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AI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고민을 우리는 지금부터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떤 AI를 활용한 서비스도 나오고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 비전문가도 전문가 같은 이제 활동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연구하는 조직인데 작년 1월에 저희가 뉴욕 패션위크에서 박윤희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실제로 이런 패션 옷들을 만들어서 실제 뉴욕 패션위크에 나가기도 했고 실제 지금 전문가들을 더 전문가답게 그리고 업무 효율성 그리고 특히 이제 문서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생성형 AI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어떤 생성형 AI가 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GI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AI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 그리고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AI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OpenAI는 이 AGI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OpenAI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그 AGI를 어떤 목표로 잡고 어떤 모든 성과와 인센티브가 그 AGI 달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AGI에 있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AGI를 가기 위해서 일단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전문적인 데이터들도 잘 모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LG 같은 경우에는 이런 AGI로 결국에 가겠지만은 당장에 이제 AGI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데이터 투자, 인프라 투자, 그리고 사실 많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어떤 전문가 LMM을 만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오픈 AI도 이런 AGI로 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파라미터를 늘리고 하는 작업 외에도 최근에 이제 각각의 어떤 전문 영역들의 LMM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융합하는 믹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MOE라는 어떤 컨셉으로 이 전문가 LMM들을 모아서 또 뭔가의 어떤 B2B 시장으로의 공략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저는 제너러티브 AI가 혁신적인 인류의 삶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인가라는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어떤 인류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초석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그 이런 어떤 AI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면은 뭐 실제로 지금도 현재 이제 신약 기술을 개발할 때 예측 모델을 저희가 이제 예측 모델을 통해서 실제 그 신약 개발에 그 최적의 어떤 후보 물질을 개발하거나 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지금 단축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LG도 뭐 한 3년이나 4년 걸리던 거를 몇 개월 만에 좀 해주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그 예측 모델뿐만 아니라 앞단에서 실제 이런 어떤 신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그 탐색 과정들, 어떤 정보를 찾고 유효한 어떤 정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AI로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이 앞으로 뭐 2, 3년이 아니라 뭐 몇 주 만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개인형 맞춤형의 어떤 신약들을 주문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겠고요. 뭐 개인 AI 비서 관점에서도 보면은 실제 그 AI 비서가 현재로 AI 어시스턴트 다양한 지금 우리가 사용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가 음성으로 명령을 잘 해야 되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만 수행 가능했었는데, 이런 어떤 AI 비서가 굉장히 좀 발전이 잘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비서로도 잘 활용하고, AI가 알아서 추천해주고 예약도 해주고 뭔가 나의 스케줄을 뭐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런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중요한 조언자가 될 겁니다. 뭐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뭐 자비스도 그렇고, 실제 이제 AI가 AGI로 이제 점점 가면서 AI가 사실 우리한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치체성 그냥 제너럴한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는 정도 레벨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 영역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룰 베이스에 굉장히 제한된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우리가 그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AI가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각 기업들이 이런 어떤 AI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 AI를 개발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굉장히 좀 달라지는 이런 세상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누구나 이런 디지털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뭐 글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림도 이제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미지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글로 잘 표현하면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고, 그걸 앞으로 이제 비디오나 3D 컨텐츠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주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이런 그 생성형 AI를 통한 어떤 디지털 생성 부분을 좀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지금 굉장히 좀 어린 세대들은 이런 어떤 그 생성형 AI를 굉장히 그 자기 삶에서 굉장히 가깝게 지금 뭐 아주 뭐 지금 컴퓨터 인터넷 쓰는 것보다 더 쉽게 이제 이런 어떤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먼 미래에서는 지금의 어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명화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먼 미래에는 우리의 어떤 젊은 세대들은 좀 자기가 생산한 어떤 그 디지털 재화가 더 가치 있고, 그것들이 이제 또 거래되는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현재 그 이 생성형 AI 시장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금융이나 제조, 헬스케어, 이렇게 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산업 분야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전 산업 영역에서 이 생성형 AI가 이제 적용이 될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61%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했던 단계라고 보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비즈니스들이 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도 향후 10년간 뭐 7트리언 달러 약 9,400조 원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서도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맥킨지도 이제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요약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뭐 초능력을 부여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뭐 창작자의 생산성을 100배까지 향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리플리셋에도 생성형 AI로 생산성이 200까지 향상되고 있다.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산성이 100배까지 향상이 되고 이렇게 초능력이 부여되고 그 정도의 이제 실제로 생성형 AI가 이제 효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LG 제조 기업으로서 저희 그 업무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제조 그 업무 효율의 어떤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만약에 이 생산성이 100배까지 향상이 된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런 생성형 AI로 이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부 뭐 글을 쓰거나 일부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영역에서 좀 뭔가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큰 어떤 생산성을 현재는 만들어가기보다는 증명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검증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직까지 지금 오픈 AI도 목표가 사실 이 AGI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전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그들의 데이터를 이 생성형 AI 기업들에게 다 내주지는 못할 겁니다. 실제 뭐 구글도 전 세계 어떤 그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도 각 전문 서비스 영역별로 그 영역에서의 어떤 공고하게 그 데이터들을 지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제약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조 기반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 어쩌면 국가 사업 산업 보호 기술이기도 하고 각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외부로 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의료나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그들의 어떤 제한된 이런 거래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적으로 거래를 하고 공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성형 AI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좀 잘 학습을 하고 뭔가 확산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더디게 좀 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만은 AI 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은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보면은 실제 이 데이터들이 잘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AI가 잘 읽을 수 있는 형태,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화돼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PPT 보시면요. 굉장히 좀 함축적인 정보를 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런 PPT에 있는 정보는 AI가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어로 다시 다 풀어줘야지 AI가 좀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 AI가 뭔가 AI 트랜스포메이션하고 AGI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개인정보로 이슈되고 있는 이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 부분들. 지금 모든 생성형 AI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저작권 관련 이슈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프레트레인드 모델,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한 25비 정도의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 때 거의 2조 개에 가까운 어떤 데이터 토큰을 사용합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어느 정도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부터 사실 오픈 데이터 세트를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그 오픈 데이터 세트에서 저작권이 안 되는 이슈들, 개인정보 문제가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소송이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롭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어떤 AI를 활용해서 미 로펌에서 어떤 한 변호사가 뭐 챗GPT로
뭐 가짜 인용문을 그냥 법률위원회에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법률위원회로 그냥 붙여서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벌금을 이렇게 맞았던 어떤 사례도 있고, 호주의 한 뉴질랜드의 어떤 슈퍼마켓 체인이 식재료 목록을 식재료 목록을 기반으로 레시피를 제안한 AI 칩봇을 만들었는데, 사실 피부격제 같은 어떤 밥, 암모니아가 포함된 음료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생성형 AI 기업들이 뒤에 이런 어떤 필터를 달아서 많은 것들을 필터링하는 어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사전 학습을 할 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부터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 LMM 관점에서 보면은 왕좌의 게임 작가 조진 마틴 등 작가 17명이 오픈AI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하고 있고, 게티 이미지는 스테빌리티 AI 상대로 무려 2,300조 원의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생성도 이제 AI로 좀 많이 하는데, 이런 음원에 있어서도 지금 이런 저작권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좀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럼 저희 LG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픈 데이터셋을 많이 가져다 쓰면 쓸수록 좋은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 신뢰성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그래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LG 계열사로부터 확보하기도 하고, 실제 데이터를 구매하기도 하고, 사실 모든 데이터를 전 세계에 있는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 구매해서 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전문 데이터 기업들과 POC, 공동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기술을 공급하고 그 전문 데이터 기업들은 데이터를 저희에게 공급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같이 좀 협력 모델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멀티모다 LMM 만들 때도 이런 어떤 작업을 했고, 실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실제 저희가 양방향 모델, 이미지에서 캡셔닝도 되고 텍스트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양방향 모델의 어떤 LMM도 만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앞으로는 이런 정도의 실제 이런 정도의 엑스포 홍보 팜플렛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이런 디자인과 뭔가 이런 문구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지금 저희는 이걸 거의 한두 시간 내에 이런 어떤 이런 표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중점에서 두고 있는 것이, 결국에 생성형 AI, 모든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모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연구 결과가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걸 해결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궁여주착의 방법들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의 어떤 디코더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지식들을 저희가 학습하고 이해해서 활용하고도 있지만은, 저희가 또 하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실제로 검색 모듈과 이런 어떤 셀렉터 모듈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저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전문 영역의 데이터 DB, 코퍼스를 따로 만들고요. 그 전문 영역에서 데이터 정보를 가져오고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패러그래프를 저희가 정확하게 읽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생성형 모델로 뭔가 저희가 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의 어떤 할루시네이션 이슈를 좀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한된 어떤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특허청이나 저희 행안부 진행하고 있는 과제 등의 이런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희 이런 방식을 쓰더라도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답변에 대해서 근거를 좀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모든 근거에선 답변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 출처가 왔는지, 그 출처의 어떤 내용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저희가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번 데모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전문 분야에 기반하여 신뢰할 수 있는 답변 제공이 되는 서비스로서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합니다. 송금의 AI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한국어와 영어가 이렇게 동시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모델은 그 한국어와 영어 바이링규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성형 AI 그 모델을 만들 때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뭐 다국어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영어 중심일 거고 타 그 국가의 어떤 언어들도 언어의 정보들도 다 같이 학습했을 텐데 저희는 그 영어와 한국어를 굉장히 처음에는 50대 50 비중으로 좀 저희가 학습을 하고 실제로 이 언어하고 그 한국어와 언어 간의 어떤 크로스 링규얼 간의 좀 연관관계를 분석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한국어 데이터로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에 굉장히 좀 한계가 있었고 좋은 양질의 데이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생성형 AI가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운다고 백과사전을 통째로 그 학습했다고 해서 얘가 완전히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백과사전은 일반적인 어떤 정보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높은 지식, 높은 수준의 어떤 전문 지식들을 더 학습을 해야 얘가 더 똑똑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국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저희는 영어와 한국어를 연관관계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두 개의 모국어를 가진 하나의 싱글 모델을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영어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까지 영어의 어떤 학습 비중을 높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어의 성능은 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뭐 학부 때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도 한국에서 한국말로 영어 그러니까 미국권에서 공부했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엑사곤 디스커버리라고 저희가 발표를 또 했었는데요. 엑사곤 디스커버리의 의미는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엑사곤 유니버스는 어쨌든 간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좀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답변 생성이 가능한 이런 어떤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다면 사실은 여기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떤 정보를 질문하고 답하고 뭐 하는 정도의 어떤 그 웍이라면 저희가 좀 더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떤 저희 계열사들하고 뭐 수요 예측이나 가격 예측, 뭐 이상 감지 등의 뭐 여러 가지 예측 모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측 모델들을 기존에 이제 이런 LMM, 언어 모델과 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저희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기존에 만들어진 그 LMM, 그 엑사원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예측 모델들을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화학 바이오 영역의 어떤 물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모델을 언어 모델과 결합했더니 사실은 기존의 물성 예측 모델은 주어진 어떤 그 정형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학습해서 제한된 어떻게 보면 지식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 제한된 지식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무한히 그 관련된 지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모으고 레이블링하고 다시 좀 학습시키는 과정을 반복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런 LMM과 결합을 시켰더니 좀 굉장히 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물성 예측 모델을 이런 LMM과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외국 그 연구소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실제 이런 어떤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가지고 있는 전문 어떤 그 예측 모델과 결합해서 어떤 기존의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측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 플러스 또 이런 어떤 이런 우리 LMM이나 그 LMM 통해서 실제 우리가 기대치 않은 새로운 어떤 효과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 결과가 이제 곧 이제 나올 거라서 나오는 대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성형 AI에서 뭐 LMM, LMM, LMM이라고 해서 멀티모델, LMM, 언어 모델 이 두 가지만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측 모델들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어떤 인사이트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그 정보들이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런 어떤 문서들, 실제 그 화학 문서 보시면요. 이런 분자 구조식, 테이블,
이런 표나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을 잘 읽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정보인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 구조를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고 그런 의미 있는 정보들을 잘 AI가 학습할 수 있어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답변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 다큐멘터 AI, 문서를 이해하는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잘 좀 고민하고 투자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LG AI 버스, AMS라고 해서 A 분야 청소년들을 이제 교육하고 이제 저 육성하는 업무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매년 그 한 2천 명 정도의 어떤 저희가 교육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매 회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6천 명 정도의 규모의 교육을 진행했고, 뭐 저희 그 프로그램들은 뭐 전문가들이 실제 이제 뭐 실제 지금 뭐 현업에 있는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이제 교수를 모셔서 핵심 이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해커톤을 통해서 온라인 해커톤을 할 때 실제 그 저희가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선발된 친구들이 오프라인 해커톤을 통해서 합숙 훈련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LG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는 어떤 이런 실제로 AI를 현업에서 활용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커뮤니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글로벌 AI 컨퍼런스에 저희가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고, 지난 올해 이제 그 CBPR에서 나이스 워크샵이라는 것도 저희가 좀 저희 한국에서 주체적으로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142개 연구팀이 참여해서 컴페티션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AI 인재 네트워킹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굿 AI 어워드 이제 대상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그 위에 어떤 행보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 올해 초에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떤 이미지 광고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실제 광고 한국 광고학계에서 올해의 광고상을 이제 받은 적도 있고, 뭐 LG 방금 소개드린 LG AMOS 청년 교육은 한국 마케팅 학회에서 마케팅 프로티어 대상도 받았고, 이런 어떤 엑스원 멀티모달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미래 혁신 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저희도 이런 좋은 AI,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수상하신 많은 기업들도 이런 좋은 AI를 잘 만들어 가졌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또 이 자리에 또 오셔서 또 발표하시고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